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바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MLB 앰버서더로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내일 행사 바로 전날인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측에서 홈런 더비죠. 한국의 탑 야구 선수분들과 야구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재미난 페스티벌을 펼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다들 나오셔서 옷을 입고 있는데 저도 저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팀부 안녕하십니까. 본업을 하고 있는 또또또 규식입니다.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본업을 모르시는 분들. 아, 제 본업은 베이스볼 코치입니다. 아, 꺼지세요. 아, 저기 여기는 이제 야구를 알리는 거고 저는 이제 다양한 페스티벌 먹거리를 또 알리기 때문에 사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항상 취지가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앰버서더 됐을 때 왜 너는 야구를 안 가면서 라고 의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방금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페스티벌 축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모르는 사람 나뉜단 말이에요. 나 어렸을 때는 진짜 메이저리그 선수가 몇 명 알았었어. 개인적인 친구는? 개인적으로 카톡도 주고받았지. 내일 여기서 이제 우리 레전드 선수들이 야구 경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네트가 보이지? 너를 이제 홈런 대결을 펼치는 거지. 그리고 아마 요 필드나 요 옆에 푸드트럭이 오는데 그 푸드트럭이 일반적인 푸드트럭이 아니라고 해. 각 구장별 컨셉 시그니처 음식들을 판다고 하니까 내가 아마 활동할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닌가 싶어. 브로콜리 기대되나? 우린 내일 야구장 음식을 초초초 털어 찢어 뺨.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사 오픈하기 전에 배팅 체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는 게 자신있어요? 던지는 게 자신있어요? 치는 거죠. 때리는 거 잘합니다. 사람은 안 때리시죠? 자, 던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요즘 어깨 운동, 어깨 후면, 전면 삼각근, 사이드 삼각근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자, 원래 타자 전문이라서 행사 열리기 전인데 푸드 트럭에서 음식 좀 준비해가지고 제가 먼저 먹어보고 있거든요. 오늘 컨셉이 미국 야구장에서 먹는 음식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컨셉이랍니다. 미국 야구장에서 먹는 컨셉이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와, 좀 더. 너무 맛있습니다. 어떠세요? 소리지 짜다 소리 되게 많아요. 하나도 안 짜.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독개비 야시장이랑은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진 느낌이야. 맛있다 이거. 일단 카레인데 매콤해가지고. 슈퍼스타 그렉형.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푸드트럭이 준비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입장하고 계십니다.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로봇으로 이제 브루잉하고 있는. 아, 4차 산업. 최대한 맛있게 부탁하겠습니다. 로봇 드립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사쿠야키 철판볶음면 파테 맛있지? 여기는 이제 스테이크. 스테이크 진짜 맛있었어. 아까 저 고기 우선이라서 사진을 먼저 주세요. 아, 저 누군지 아세요? 더미스 뱅. 오, 세 장씩 찍으세요. 아시겠어요? 치던데? 자연스럽게 깊게 나가면서 한 번 홈런 치니까 계속 홈런 치네. 나도 아까 한 번 쳤으면 계속 치는데 앞에서 볼 수도 있고 경기장 뒤에서 홈런볼을 캐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느낌을 만들려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넘어. 와, 여기. 와, 공이 무슨 여기까지 와? 대리언이네. 들어봅시다.
나중에 공 올 때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 궤도가 다 보인다. 자, 이제 가나요? 여기까지 날라오네. 핫스윅. 지금 치면은 여기서 나온 홈런은 70만 원이 기부가 돼요. FTX에서 한국 리틀 야구연맹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25번의 기회 중에서 5번이 핫스윅이거든요. 대박이다. 와. 나 워킹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세파 쪽. 어딘 너진데? 우리 맞어. 너무 무섭네. 안 봤으면 맞을 뻔했다. 온다. 여기 또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바로 오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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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엄마 어디고? 엄마 어디고? 엄마 어디고? 안녕하십니까. 또 너기식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또 사람들 대상으로 컨텐츠 가가라 뽑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컨텐츠죠? 일반인들이 또그식한테 야구공을 던져주는. 어? 야구공 던진 적 없잖아요, 살면서. 저 아까 던지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저희는 또 본업에 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도 적당히 즐기면서 푸드코트 아까 못 먹어버린 음식 한번 조지라 가보자고. What you want? 핫도그. 아, 핫도그 아까 나 먹었단 말이야. 먹었잖아요. 내가 출연자지, 너 출연자냐? 맞으면 할래. 아, 하나만 사준다. 치즈 새우꼬치 하나 할게요. 핫타이 하나 할게요. 핫도그 하나요. 자, 원래 맥주 안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마셔야 되는 날이야. 이건 뭐예요? 파타이. 파타이. 대단하게 이상하죠, 조합이? 태국과 일본과 메이저리그. 한국이 모여있네요. 맛있나요? 이런 푸드트럭이 좋은 게 생각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데 나온 생각보다 더 맛있어. 바른 말은 말. 찰리 채플린도 그렇게는 연기 안 한다. 와. 그럼 핫도그 한 입만 먹어도 될까요? 미국식 핫도그인데 전 사실 아까 먹었어요. 근데 폴리가 이걸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 핫도그가 아니라 그냥 소시지 아니에요? 아, 예. 어, 소시지 진짜 크다. 이건 미국식이 아닌데? 맛있어? 일반 소시지가 아니네. 아메리카. 이거 빅팜이에요, 빅팜. 이제 홈런더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시 헤이즈님. 그러고 또 홈런더비가 한번 더 있고 DJ하고 크러쉬하고 싸이 콘서트까지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어가지고 다 여럿이 즐길 수 있는 거죠. 전 이런 축제 많아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축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홈런 더비가 1차전이 끝났고요.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슈카고를 잊지 않겠습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뒤져왔으면 좋겠다. 너무 하지만 인사는 여러분 헤이즈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예! 소리 질러. 자, 여러분들 홈런 더비 최종 결승전 앞두고 있고요. 저는 푸드코트도 다 돌고 맥주를 두 잔 마셨더니 얼굴이 빨갑니다. 술을 취해서 빨간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 때문에 빨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또 앰버서더로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게 또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제가 즐기면서 셀프캠으로 열심히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더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신다면 한번 찾아오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머무니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